정식으로 인사를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리스닝 강의하고 있는 한승태 강사라고 합니다. 원부터 한번 짧게 짧게 가볼까요, 우리? 1, 2, 3, 4 이렇게 짧게 짧게 얘기하고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트 1은 그냥 다들 뭐 쉽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도 실전해가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도 좀 나오고 하고 그러거든요. 지난 11월 8일 시험이 바로 지난주 일요일이었는데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저도 꼭 게시판 이런 데 가서 뭐 난이도는 어땠는지 아니면 뭐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쭉 이렇게 모니터를 좀 하는 편인데 몇 시간 동안 쭉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뭐 논란이 되는 문제는 없었는지 이렇게 보는 편인데 지난번 정기 토익은 파트 1이 꽤 어려웠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답이 하나도 없었다 뭐 이런 느낌 드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는데 1은 실전에 가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잘 듣다가 정답이 나오면 정답 하나만 쏙 뽑아 올려야지 라는 느낌으로 푸시는 것보다는 실전에서는 정말로 정답을 찾지 못하겠으면 확실한 오답 세 개를 지워서라도 답 하나는 고르고 나와야지 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확실히 실전에서는 좀 유리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여섯 개가 다 각각의 여섯 문제의 정답이 나올 때 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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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여섯 개가 정답으로 딱딱딱딱 잡히면 사실 제일 좋은데 8턴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건 그 정답 보기가 나한테는 느낌이 잘 안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너무 운 좋게도 그게 잘 올라오진 않지만 아닌 것 세 개를 확실하게 제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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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럼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하면서 내가 잘 모르는 정답 표현도 실전에서는 잡아 올릴 수가 있을 테니까 사진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요. 야 뭐냐 시작부터 이거 사진 죄송해요. 사진이 이렇게 나왔다고 너지? 그런데요. 사진이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8-1은 꼭 팔짱 이렇게 끼고 기다리고 있다가 정답 나올 때 딱 잡아야지 하지 마시고 8-1은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 방송이 나올 때 이 방송이 나오잖아요. Look at the picture 그때 밑에다가 느긋하게 ABC 4개를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각각의 보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로 아닌 건 지우고 애매한 건 좀 잡아놓고 뭐 너무 기분 좋게도 정답이다 하고 확신이 드는 게 있으면 잡으면 되겠지만 일단 D가 끝날 때까지 아닌 것들은 조금 지워나가셔야 돼요. ABCD 쓰기를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밑줄 4개라도 이렇게 느긋하게 쳐놓고요. 그리고 A 나올 때부터 A. 아니면 지우고 지우고 또 너무 막 지우시는 건 안 돼요. A 아니다. B 아니다. C 아니고 D 아니야. 이러면 되게 당황스럽는데 그러니까 지우려면 확실히 아닌 걸 지워야 돼요. 진짜로 실전에 갔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에이, 진짜 모르겠어요. 뭐야 이거. 그럼 잠깐 잡아놓으시죠. B가 너무 운 좋게도 완벽하게 아니라면 지우고 C, 이건 절대 안 된다. 지우고 그리고 혹시 D까지 지워놓고 나면 내가 잘 못 알아들은 A가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실전에 가면 애매한 게 두 개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찍어보신 적도 있죠. A, 이건 확실히 모르겠고 B, 이건 아니고 C, 잘 모르겠는데 D는 아니면 에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 찍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2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 들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키워드만 뽑아들어도 정답 찾을 수 있다 하는데 사실은 8-2는 질문의 1분만 듣고 정답을 찾아나가는 연습을 해서는 분명 한계는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8-2에 나와 있는 문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25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 질문의 일부만 정확하게 캐치해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반을 넘진 않아요. 보통 한 12개에서 한 13개 정도는 질문 완벽하게 못 들어도 딱 필요한 몇 가지만 들어도 오답 날리면서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데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질문의 일부 갖고는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들이 실제로 있어서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일부만 듣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들이 반을 넘지 않으니까 사실 2를 잡으려면 8-2에서 반타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질문 1분만 듣고 나서 정답 찾을 수 있는 12개, 13개만 딱 잡고 오고 나머지 반 쫙 틀리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진짜로 잡아내려면 질문 전체를 잡아나가는 연습이 실제로는 필요할 테니까 그 연습을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8-2는 틀릴 때 틀려도 좋으니까 질문 전체를 한 번에 우리말로 훅 잡아나가는 연습을 사실 매 문제 좀 해나가셔야 되거든요. 1불 가지고 정답을 찾는 거에 재미를 딱 들리기 시작하면 실전에 가서 한 반 정도 편안하게 풀고 나머지 반이 매 질문 너무 힘들어요.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1불 잡았는데 자꾸 난 오답에 막힌하고 있고. 이거 있잖아요. 슬라이드 한 번만 잠깐 봐주세요. 이거 들을 때 혹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Number 7. Which restaurant did you make the reservation at? A. 질문이.
Which restaurant did you make the reservation at? 사실 part 2는 질문을 쭉 빨아들이면 이걸 그대로 빨아들여서 이 질문을 우리말로 이렇게 내뱉어버리는 듯한 느낌으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 2를 듣는 데는 세 가지 부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듣잖아요. Which restaurant did you make the reservation at? 어떤 분들은 이걸 딱 듣고 나서 어떻게 듣냐면 Which restaurant did you make the reservation at? 그대로 되뇌이죠. Which restaurant did you make the reservation at? 이렇게 듣고 에이 듣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듣고 Which restaurant did you make the reservation at? 조금 빠르게 Which restaurant did you make the reservation at? 어떤 식당에 예약? 이렇게 하고 A를 듣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Which restaurant did you make the reservation at? 어떤 식당에 hey. 예약했냐 이렇게 잡아놓고 듣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진짜 2를 연습하시려면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겠죠. 질문을 듣고 나서 Which restaurant did you make the reservation at? A 아니면 Which restaurant did you make the reservation at? 어떤 식당 reservation 예약 A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번에 쭉 빨아들여서 한 번에 좀 잡아 나가셔야 돼요. 연습 몇 개 해볼게요. 자, 연습 몇 개 한번 해볼 테니까 가보시죠. 질문을 그대로 듣고 나서 한번 우리말로 소리내서 한번 쓱 가보는 형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듣고 나서 그대로 한번 쭉 뱉는 거예요. A가 나올 때까지 주어지는 시간이요. 한 요 정도 시간밖에 없거든요. 질문이 끝나고 나서 A가 나올 때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Number 7. 질문이 쭉 들어오고 Which restaurant did you make the reservation at? A. 그리고 보기가 툭 튀어나올 때까지 요때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불과 한 2초가 조금 안 돼서 그걸 영문을 빠르게 되뇌이고 우리말로 바꾸려고 하면 A가 나오기 전까지 질문이 안 잡힌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클래스에 꽤 많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걸 영문을 되뇌이고 우리말로 바꾸려고 그러면 그 시간이 항상 부족해서 A하고 자꾸 이렇게 맞물려 버리거든요. 아, 3, 4로 넘어오면요. 이건 결국에는 누가 한 번에 실수 없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겨루는 파트라서 사실은 문제 보기를 정확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들으면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들을 때 자꾸 나도 모르게 귀보다는 눈의 비중이 더 자꾸 올라가서 그러니까 문제 보기가 완벽하게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 아무래도 듣는 쪽에 비중을 조금 더 줄 수가 있는데 문제를 완벽하게 읽지 못한 상태에서 음원을 듣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직 읽지 못한 문제하고 보기를 자꾸 읽으려는 본능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점점 희미해져서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답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3, 4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 타이밍을 꼭 지키라 그러거든요, 다들. 문제를 풀어나가는 타이밍을 꼭 지키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는 타이밍을 꼭 지키라는 건 앞에 문제를 끝내고 정확하게 다음 셋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를 잡아나가라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강의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릇,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릇. 모습은 가려져도 열정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간절한 노력을 알기에 모든 위협을 막아낼 겁니다. 하루빨리 꿈을 펼치도록 오늘도 해커스는 최선을 다합니다.